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오늘은 화장품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가지 제품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호주에 거주하고 계신 제군분께서 요청을 해주신 화장품,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나라 SNS에서 광고를 핫하게 하고 있는 화장품. 두 나라 화장품 모두 눈 화장을 위한 아이템들이라고 합니다. JJ의 리얼리 뷰. 어떤 상황에서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마법같은 아이 펜슬, 속눈썹의 길이를 5배 연장해준다는 마법같은 마스카라입니다. 지금부터 리뷰 시작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호주 이 두 나라에서 SNS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두 가지 제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모두 광고를 봤을 때는 엄청난 기능들을 하고 있던데 과연 어떤 기능들일지. 첫 번째 아이템 시스터 안 워터프루프 아이 펜슬부터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아이 펜슬을 팔 위에다가 막 별을 그리면서 도포를 하는데 이걸 말립니다. 그런 다음에 손가락으로 문지르면은 아무리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아이펜슬을 바른 직후에는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연출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바르고서 막 이렇게 문질르면은 번지긴 하고 그라데이션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말리고 난 뒤에는 손으로 빡빡빡빡 문질러도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사실 이 절대로 안 지워진다는 기능은 제가 여러 번 리뷰를 하긴 했지만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지.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워터프루프이기 때문에 막 물 안에서 이렇게 칠해지고 그리고 지워지지도 않는 광고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뭐 이 리얼 리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겠습니까? 광고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부터 실험 출발. 자 일단은 광고에서 발라놓고 바로 문지르면은 이렇게 번지는 효과, 자 그거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우 만두야, 어이구 만두야, 엄마한테 가요. 만두 주세요. 어디까지 했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발라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손으로 슥슥슥슥 문지르면은 이렇게 번짐 효과가 되는 거죠. 다시 이렇게 슥슥슥슥 문지르면은 오 이쁜데? 효과 진짜 이뻐. 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짝이들도 고루 잘 펴졌고요. 야 이거는 근데 별로 신기하지가 않아요. 이게 안 되는 화장품이 있을까요? 거의 다 되겠죠? 자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일단은 이 팔을 싹 다 지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광고에서처럼 똑같이 제 팔 위에다가 아이펜슬로 별을 그릴 겁니다. 어때요? 오, 어렵지 않죠 별은? 지금 근데 별보다는 약간 조금 꽃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별은. 자 그런 다음에 요거를 몇 분 말렸는지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도 한 2, 3분 정도면 될까? 충분할 것 같아요. 한 뭐 3분 말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 말려볼게요. 이렇게 보통 3분 안 말리지. 바로 그냥. 하지만 그래도 리얼리뷰는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3분 정도. 광고에서 몇 분을 해야 된다 기준이 딱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게 없었어가지고. 오케이. 자 이제 제가 3분 동안 이렇게 말려놨습니다. 자 과연 이 아이펜슬은 광고에서처럼 정말로 안 지워질지. 자 일단 살살 문질러 볼게요. 오! 오! 안 번져! 아 이게 웬열? 진짜로 안 번져요! 진짜로 안 번져. 이거 제가 어느 정도 지금 힘을 주면서 문지르고 있거든요? 이거 엄지로 빡빡 밀어도 안 지워질 것 같긴 해. 네 번지거나 색이 섞이거나 이 정도면 어때요? 안 지워져. 안 번져. 이거면은 IC가 아니지. 네 여러분 진짜로 안 지워집니다! 광고 인정! 야 이거 된다. 이래도 안 지워져요. 진짜로 안 지워져. 아까도 요거 제가 문질르고 실험했던 거 잘 안 지워져가지고 엄청 빡빡 문질렀거든요. 클렌징으로는 지워져야죠 그래도. 클렌징으로 해도요 완전하게 처음부터 쉽게 지워지진 않고 좀 팍팍팍팍 문질러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 문질러? 꾹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한번 쫙 지우지. 이건 죄송합니다. 제가 할 줄 몰라갖고. 아 그러네요. 잘 지워졌어. 오케이.
잘 안 지워진다는 화장품을 리얼리뷰를 하면서 처음으로 안 지워지는 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은 광고대로 된다. 하지만 이것도 될까? 광고에서는 물을 담아놓고 손을 담궈진 상태로 여기다가 하트 막 그리거든요? 자, 그것도 될런지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담궜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다가 그대로 펜을 집어넣어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하트 한번 그려볼게요. 그려질까 근데? 과연? 오! 하트를 이렇게 해서 그려서 칠해볼게요. 자, 제가 진짜로 지금 물 안에다가 펜을 넣어서 그렸고요. 이걸 빼면은 자, 요렇게 손등에 하트가 그려졌습니다. 제 살색하고 지금 너무 비슷해서 지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손 색깔이 이래서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자, 여자친구가 다시 합니다. 그려져. 응. 신기해. 보세요. 물 안에 담긴 상태로 이렇게 칠해집니다. 이 정도면은 이거는 또 과대 광고 아니에요. 이거는 광고대로 된다! 된다. 이건 치워진다. 아직 마르기 전이라 그런가 봐. 자, 지금 제 손에 있는 건 어느 정도 지금 말랐거든요. 얘는 번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트 모양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제품, 어떤 상황에서도 말린 후에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 시스터 안 아이펜슬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자면 진짜로 광고대로 되고요. 색깔도 봤을 때 어때요? 뭐 눈 살짝 해볼래 이거? 네, 눈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워터프루프 효과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살짝의 무거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느껴져서 매일매일 사용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물놀이 갔을 때 진짜 최적화되지 않았나. 이게 색상들이 다 부담스럽지 않고 데일리하고 너무 괜찮은 색상들이어서 여기저기에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더 아이라이너나 언더에 약간 글리터 효과를 준다던가? 가격은 어떻습니까? 8,900원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상 여자친구의 총평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필요 없기 때문에 선물!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화장품! 속눈썹의 길이를 5배를 연장을 해주는 마스카라라고 합니다. 이 광고를 보니까 되게 신기하고 한편으로는 좀 웃기기도 하더라고요. 바로 이 영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르고 하면 속눈썹이 계속 길어져서 속눈썹이 거의 눈썹 있는 데까지 지금 오고 있어요. 이거 좀 무서운데 자, 이걸 여자친구한테 한번 너무 신기해. 네, 과연 이게 광고대로 될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요, 시크릿 래쉬 익스텐션 마스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Create the look of Lash extensions within seconds using this revolutionary fiber mascara powered by 저자극성이고요. 번짐, 뭉침, 가루 날리고 막 조각 넘어 이런 게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비포 애프터 사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엄청나게 풍성해졌고요. 자, 그리고 뭐 엄청나게 좋은 리뷰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JJ의 속눈썹도 이렇게 길어질 수 있을지! 이걸 이렇게 열면은 그러니까 찍찍이를 여기다가 둘러놓은 것 같이 생겼어요. 원래 이렇게 생긴 거 맞아? 네. 근데 엄청 두꺼운데 속합니다. 자, 일단 여기다가 할 건데 제 속눈썹의 길이를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화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그리고 아래를 봐주시면 됩니다. 오, 속눈썹 길다. 원래 속눈썹이 긴 거야? 응. 아, 근데 이게 털이 너무 두껍다 보니까 섬세한 표현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오, 길어진 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인데? 다른 마스카라 이쪽에다 해볼까? 내 마스카라를. 와, 역시 리뷰어의 여자친구라 어디서 JJ 리얼 리뷰 많이 보셨나봐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쪽이 지금 일반 마스카라로 한 거고요. 근데 마스카라가 원래 눈썹이 길어 보이는 게 원래 있구나.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덧칠을 했을 때 속눈썹이 5배가 길어질 수 있을지! 그냥 막 주변에 묻는 거 신경 안 쓰고 5배 늘어나는지만 확인할 용도로 막 할게요. 오! 진짜 길어지는 것 같긴 한데? 길어지네.
광고 같긴 한데 너무 무식하게 발랐다 내가. 근데 광고에서도 되게 무식하게 하긴 했을 거야. 일단 똑같이 갑시다. 진짜로 광고사처럼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오는 게 속눈썹이 지금 되게 길어졌어요. 되게 웃기다. 근데 진짜 이거 일단 반대쪽도요. 일반 마스카라도 이 정도는 길어지는지 아닌지를 이쪽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길어지는데? 더치라나 그러게. 왜 이러? 오히려 얘가 더 뭉치는데? 아까는 안 뭉친다며. 근데 얘가 솔이 너무 두꺼워서 자기가 원하는 표현이 맘대로 잘 안 돼서 뭉친 여러 가지 이유지. 더 길어진 것 같아? 응. 맞아. 아까는 비등비등했는데 얘가 확실히 길어 지금. 그러니까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광고대로 되느냐? 요 정도면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일반 마스카라도 계속 덧칠을 했을 때 똑같이 되는지도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다 계속 덧칠하면 되는 거면은 특별한 제품은 아니니까 그러면. 그치, 시도해본 적이 없지. 비슷한데 이제? 몇 번 한두 번 더 하면 되게. 야 이거 뭐야! 일반 마스카라도 되잖아. 야 비슷해! 자 일단은 시크릿 래쉬 익스텐션 마스카라 요기에 대한 총평을 해드리자면 광고대로 진짜로 계속해서 덧칠을 했을 때 계속해서 속눈썹의 길이가 연장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어떤 마스카라로 해도 계속해서 덧칠을 한다면 똑같이 속눈썹이 연장은 된다! 이게 뭐야! 뭐 다 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마스카라도 계속해서 덧칠을 한다면 다 연장이 되는 거고. 근데 이게 가격이라도 조금 많이 싸면 원래 마스카라가 얼마 정도예요? 이런 일반적인 건 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면 사죠. 그럼 얘도 싼 편은 아니네. 이게 1+1으로 해가지고 $19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은 23,000원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한 12,000원 정도 꼴을 하는 거니까 완전하게 저렴한 편도 아니고 일반적인 마스카라에 비해서 훨씬 더 뻑뻑하고 무겁고 좀 찡득찡득 한 느낌이에요. 눈을 깜빡이면서도 뭔가 좀 쫀쫀해가지고 불편한 느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버려. 자 이왕 이렇게 마스카라 한 거 저것도 한번 해주세요. 네, 그거 한번 해주세요. 근데 이게 살색이랑 비슷해서 피가 잘 안 나요. 에서 핫하게 광고를 하고 있는 제품, 해외 제품 하나와 국내 제품 하나를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둘 다 광고대로 되긴 하나, 해외 제품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마스카라도 그 정도는 됐다. 그러니까 굳이 사서 쓸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오늘 첫 번째 제품은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제품을 발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쵸? 자 그렇다면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더욱더 신박한 제품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